자, 2단계 미션은 목숨이 0이 되었을 때 게임 오버가 되도록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. 자, 프로그램의 순서를 명령 블록과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목숨이 0이 되면 죽어야 되는데요. 기본적으로 목숨의 개수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? 그래서 첫 번째는요. 목숨은 5점으로 시작합니다. 자, 이것과 관련된 블록은요. 자, 목숨을 5로 정하는 변수 블록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. 자, 이 목숨이 똥이나 공에 스프라이트가 닿으면 점수 마이너스 1점씩 누적이 돼서 만약 목숨이 0이 된다면 과 연결이 되겠고요. 자, 이것은 네 번째 있는 블록과 연결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요. 그럼 만약 목숨이 0이 된다면 게임 오버를 방송을 해야 되겠죠. 알려줘야 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게임 오버 방송하기 블록과 연결이 되겠고요. 자, 네 번째는 방송을 했으니까 방송을 받아야 되겠죠. 네, 게임 오버 방송을 받으면 과 연결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두 번째 있는 블록과 연결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섯 번째로는요. 자, 이 방송을 받으면 배경이 게임 오버 배경으로 바뀌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요. 이것은 배경을 게임 오버로 바꾸기 블럭과 연결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. 자, 게임 오버로 배경이 바뀐 후에 바나나 똥 공의 스크립트가 계속 나타나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?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 똥 공이 모두 사라지면서 스프라이트가 모두 멈춘다와 연결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스프라이트를 숨기고요. 모두 멈추기 블록과 연결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요, 우리 앞서 만든 그 프로젝트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, 이 지금 해본 그 작업을 바탕으로 해갖고 실제적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2단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